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동양의 탈무드라 불리는 책은담인데요. 책은담 시리즈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도 재미있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단편 단편의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교훈들이 많아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지혜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단밤 되세요. 아름다움의 본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할 수 없자 다른 나라로 길을 떠났다. 이웃 나라를 거쳐 배를 타고 다른 대륙까지 찾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찾아보았다. 남자는 수십 년 동안 오직 아름다운 여자를 찾는 데만 열중했다. 하지만 결국 남자는 환갑이 다 되도록 자기 눈에 차는 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남자의 친구가 찾아와서 물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배필감을 찾아다녔으면서 왜 자네 혼자만 돌아왔나? 내가 원하는 여인이 없었기 때문이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여자들이 살고 있는데 자네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아닐세, 딱 한 여자가 있긴 있었네. 그래? 그렇다면 왜 함께 오지 않았나? 남자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여자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다네. 그래서 같이 오지 못했네. 결국 남자와 여자는 아름다움의 본질을 모른 채 평생을 혼자 살았다. 진정으로 귀한 것. 들판에서 뛰어놀던 사슴 하나가 목이 말라 샘터에 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사슴은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시다가 문득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내 뿔은 참으로 아름다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보아주는 것일 거야. 하지만 다리는 왜 이렇게 약하게 생겼지? 사슴은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뿔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지만 나약한 다리를 생각하니 속이 상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자가 달려들었다. 사슴은 길고 날렵한 다리를 재빨리 움직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슴 자신이 볼품없다고 여긴 다리는 매우 빠르게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된 사슴은 그만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었다. 뒤에서는 사자가 맹렬히 쫓아오고 있었다. 사슴은 안간힘을 쓰며 나뭇가지에서 뿔을 빼내려 했지만 도저히 역부족이었다. 결국 사슴은 뒤쫓아온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 사슴은 죽어가며 생각했다. 아, 내가 그토록 초라하게 여겼던 다리는
나를 살려주었지만 자랑스럽게 여겼던 폴은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쓸데없는 의심을 삼가라.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제 나라로 가던 중에 양식이 떨어졌다. 그들은 나무 껍질과 풀을 뜯어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지친 몸을 이끌고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은 방을 구해 공자를 쉬게 했다. 공자가 잠든 사이 제자인 안회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곡식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 밥이 뜸이 들 무렵 잠에서 깨어난 공자는 오랜만에 맡아보는 밥 냄새에 살며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안회가 밥솥 뚜껑을 열고 손으로 밥을 한 움큼 걷어내 먹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공자는 미루어 짐작했다. 평소 저토록 예의가 없었던 안회가 아니었는데 여러 날을 굶주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간 모양이구나. 하지만 안회에 대한 사랑이 컸던 공자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밥상을 차려온 안회를 앉혀놓고 말했다. 방금 잠들었을 때 꿈을 꾸었는데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밥이 다 되거든 먼저 조상께 제를 올리고 먹으라고 하더구나. 안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지은 밥으로는 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솥뚜껑을 열자 바람이 불어 흙덩이가 쌀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묻은 밥으로 재를 올리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흙이 다 된 밥 속으로 스며들까봐 얼른 손으로 한 움큼 건져낸 다음 버리기가 아까워 자신이 먹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자는 잠시나마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의심한 자신이 매우 부끄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남을 믿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속아 넘어갈지언정 의심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되찾은 노동의 행복함. 남미의 어느 오지 마을에 서양인이 들어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너무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서양의 문명을 전해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무엇이든 손과 몸으로 드러날랐다. 그래서 우선 보다 쉽게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마차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는 먼저 마을의 젊은이들을 불러 마차 바퀴를 만들게 했다. 그 다음에는 마차의 몸통을 만들어 완성시켰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마차를 이용하여 물건들을 옮겼다. 이렇게 편할 수가. 마을 사람들은 너무 신기한 마차를 보고 모두가 감탄했다. 예전에는 반나절이 걸리던 일을 마차를 이용하면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끝낼 수 있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나태해지기 시작했다. 점심 먹고 마차로 천천히 나르지 뭐.
그러면서 그들은 술을 마시고 잠들거나 노름판을 벌였다. 노인, 청년 할 것 없이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는 위아래도 없이 툭하면 싸움을 벌이곤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마을의 족장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모두가 그 마차 때문이군. 그렇게 판단한 족장은 마을의 마차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서양인을 마을에서 쫓아냈다. 마차를 잃게 된 마을 사람들은 차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손으로 무거운 것을 나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등짐을 졌다. 마차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힘들고 피곤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마차로 인해 잊고 있었던 예전의 행복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쓸데없는 수고. 옛날 어느 부잣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마음씨 좋은 주인은 하인들에게도 술을 한 잔씩 나눠주기로 했다. 이 술을 나눠 먹거라. 하인들은 주인이 내놓은 술 항아리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술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한 하인이 말했다. 여기 담긴 술은 여럿이 마시면 부족하지만 혼자 마신다면 넉넉할 것 같군. 자, 그러니 우리 내기를 하자. 각자 땅바닥에 뱀을 먼저 그린 사람이 이 술을 모두 마시기로 하자. 하인들은 그의 말에 모두 찬성하고 서둘러 땅바닥에 뱀을 그리기 시작했다. 조금 지나자 제일 먼저 뱀을 다 그린 하인이 왼손으로는 술 항아리를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는 그림을 마무리하면서 소리쳤다. 나는 그림을 다 그렸다. 어떤가? 그림을 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아 이렇게 발까지 멋지게 그려놓았으니 당연히 내가 1등이지. 술은 내가 전부 마시겠다. 그러자 온전한 뱀 그림을 제일 먼저 그린 다른 아이니 재빨리 술 항아리를 가로채며 말했다. 기다려. 이 술은 내 것이야. 세상에 발이 달린 뱀이 어디 있나? 그러니 자넨 뱀을 그린 게 아니야. 처음 약속은 뱀을 그리기로 하지 않았나? 그러니 이 술은 내가 먹겠네. 그러고는 단숨에 술을 다 마셔버렸다. 뱀 그림에 발을 달아 놓았던 아이는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못했다. 융통성 없는 아들. 고지식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아들은 도무지 융통성이 없어 볏짚으로 새끼 꼬는 법을 가르쳐주면 언제나 새끼만 꼬았다. 새끼 꼬는 기술로 가마니도 만들고 광주리도 만들 수 있었지만 아들은 늘 새끼만 꼬았다. 아들은 매일 장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하루는 아들이 장에 갔다가 울상이 되어 그대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오늘 시장으로 가는 길에 옆집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시장에 가는 것 같아 어디 가는 중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바람 부는 대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을 놀려주려고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지만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에게 일러주었다. 다음에 또 그 친구를 만나거든 어디 가는 중이냐고 다시 물어보거라. 그때에도 바람이 부는 대로 간다고 하거든. 그럼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거라. 며칠 후 아들은 또 그 친구를 만났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친구에게 물었다. 어디 가는 중이니? 아들의 친구가 대답했다. 그냥 내 발 움직이는 대로 간다.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물었다. 친구가 내가 준비해간 대답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어떻더냐? 몹시 답답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 무척 힘들었겠구나. 다음에 또 만났을 때도 그런 대답을 하면 이번에는 그럼 내 발목이 부러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거라. 며칠 후 다시 그 친구와 길에서 만나게 되었다. 아들이 예전처럼 먼저 물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니? 아들의 친구가 대답했다. 시장에 물건 사러 간다. 아들은 그 대답에 미칠 것 같았다. 예전에는 엉뚱한 대답으로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제대로 대답을 한 것이었다. 아들은 몹시 혼란스러워져서 그날은 시장에도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 친구가 오늘은 제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 그래? 그런데 무엇이 걱정이니? 처음부터 내가 원한 대답이 그것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친구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면 되는 것인데 왜 집으로 돌아온 것이니? 예전에 그 대답을 들었더라면 아무렇지 않게 친구와 시장에 갔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야 아들에게 융통성에 대해 가르쳐 줄 만한 사례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시장에 가는 길이었으면서도 내게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다. 시장에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바람 부는 대로 간다느니 발길을 따라 움직인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것은 내게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 시장 가는 길이라는 대답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란 말이다. 이제 내가 오늘 그 친구의 제대로 된 대답을 듣고도 가슴이 답답해졌던 이유를 알겠느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아들은 친구의 가르침 덕분에 서서히 융통성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다. 사물에 대한 소유의 의미. 초나라의 어떤 사람이 금어 한 냥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는 금화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 초나라 사람인 내가 초나라 땅에서 금화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초나라 사람이 주워갈 텐데 무슨 걱정이란 말인가? 이 말이 공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공자는 그 초나라 사람이 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 초나라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초나라 대신 천하를 집어넣으면 어떻겠는가? 천하의 사람이 잃어버린 금화를 천하의 누군가가 주워간다면 무슨 걱정할 것이 있느냐는 말이었다. 그 말을 잃어버린 초나라 사람보다 훨씬 그릇이 큰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자의 말을 듣고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공자의 말 가운데 사람이라는 말까지 없애버리면 어떻겠는가? 잃어버린 금화가 자연 속에 묻혀 영영 잊혀진들 무슨 걱정이냐는 뜻이었다. 가히 무위 자연을 주장한 노자다운 말이라고 하겠다. 화해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옛날에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이라도 트집을 잡아 매일 며느리를 구박했다. 며느리 역시 어른에 대한 공경심 따위는 조금도 없어 시어머니에게 대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독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 시어머니를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다. 며느리는 의원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약을 지어달라고 했다. 전후 사정을 들은 의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며느리의 소원대로 약을 지어주었다. 이 약이면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한 번에 먹고 죽게 되면 남의 의심을 사게 될 테니 1년 동안 조금씩 드시게 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의원이 시킨 대로 조금씩 약을 달여 시어머니에게 올렸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라고 지어온 약이니 매일 조금씩 달여서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을 달여 바치는 며느리가 차츰 기특하게 여겨졌다. 며느리 또한 매일 약을 다리다 보니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둘도 없이 가까운 고부지간이 되었다. 드디어 의원이 말한 1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의원에게 달려갔다.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의원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며 시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의원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어드린 약으로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어드린 약은 우리들이 흔히 먹는 밀가루로 만들었던 것이니까요.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중국 최대의 시인이며 시선으로 불리는 당나라 이백이 어렸을 때였다. 이태백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다니며 생활했는데 대부분을 촉나라에서 보냈다. 그는 부모 곁을 떠나 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태백의 생애는 방랑으로 시작하여 방랑으로 끝났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떠도는 생활에 익숙했던 그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결심을 하고 촉나라의 상이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학업에 정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학업을 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적막한 산중 생활에 진력이 난 이태백은 스승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훌쩍 산을 내려와 버렸다. 산을 다 내려와 걷고 있는데 저만치 냇가에서 웬 노파가 바위에다 도끼를 갈고 있었다. 이태백은 이상하게 여겨 노파에게 물었다. 할머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노파가 이태백을 한번 슬쩍 보더니 하던 일을 계속하며 대답했다.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는 중이란다. 노파의 대답을 들은 이태백은 너무 기가 막혀 웃으면서 물었다. 아니, 저렇게 큰 도끼를 갈아서 어느 세월에 바늘을 만든단 말입니까? 하하. 그러자 노파가 꾸짖듯 이태백에게 말했다. 얘야, 웃지 말거라.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도끼가 바늘이 될 것이다.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이태백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다시 산으로 올라가 학업에 정진했다. 말발굽을 소홀히 한 장수. 중국의 어느 나라에서는 한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과 병사들은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잊은 채 화평하게 지내고 있었다. 장수들도 마음이 느슨해져 병사들의 훈련을 소홀히 한 채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만 나날을 보냈다. 무기와 말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여 창고와 마구간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와 전쟁이 벌어졌다. 장수와 병사들은 화들짝 놀라 허겁지겁 싸움터에 나갈 준비를 했다. 그때 한 장수가 마구간으로 가 자신이 타고 싸움터에 나갈 말을 점검하다가 말발굽에 못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에이, 이까진 못 하나 빠졌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장수는 마음이 바빠 말발굽에 못 하나가 빠진 채로 출전하게 되었다. 장수는
말 엉덩이에 채찍을 가하면서 기세 좋게 적진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런데 얼마 달리지 않아 말발굽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못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발굽이 빠져나간 말의 발바닥에서 이내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장수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채찍질을 하며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했다. 장수는 적진에 도착했을 때에야 비로소 말이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놈의 말이 왜 이렇게 됐지? 결국 장수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적의 칼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숨을 거뒀다. 보물에 대한 관점의 차이. 옛날에 중국 송나라에 운이 좋아 돈을 거머쥐게 된 졸부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 졸부는 어찌나 운이 좋은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흘린 옥을 주었다. 지금 있는 재산만으로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횡재가 나에게 또 주어지다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처럼 선행을 한번 하려고 주운 옥을 들고 송나라 재상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처럼 귀한 보물은 저 같은 소인배가 지낼 게 못됩니다. 재상처럼 군자의 품위를 지니신 분이 지녀야 할 물건이니 사양하지 마시고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졸부는 제법 점잖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거저 주운 옥을 선심 쓰듯 이 재상에게 뇌물로 줄 심산이었다. 하지만 재상이 그 심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재상은 옥을 받지 않고 졸부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 옥을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소? 예, 그렇습니다. 재상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입을 열었다. 미안하게 됐소이다. 나는 그대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이 옥을 받지 않는 행위를 보물로 여기고 있어. 그러니 그대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 주시오. 결국 졸부의 얄팍한 계산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정승의 큰 뜻. 옛날에 덕이 많고 과묵한 어느 정승이 길을 가다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들어가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는 사내를 보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서 뭘 찾고 있는 것이오? 사내는 허리를 펴며 말했다. 실수로 이 웅덩이에 엽전 한 냥을 떨어뜨렸는데 벌써 한 시간째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는 웅덩이에서 나와 엽전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정승은 마을로 돌아가 일꾼들을 불러 모은 다음 다시 웅덩이로 돌아왔다. 이 웅덩이의 물을 모두 퍼내도록 해라. 품삯은 두 냥씩 줄 것이다. 인부 다섯 명이 열심히 물을 퍼내어 바닥에 드러나자 과연 엽전 한 냥이 나왔다. 정승은 약속대로 인부들에게
품삯을 둔양시 주었다. 이것을 보고 한 인부가 정승에게 물었다. 한 양을 사주려고 열 양을 쓰시다니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정승은 나직이 대답했다. 내가 엽전 한 양을 찾지 않았다면 이 돈은 영원히 땅에 묻히고 말 것이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쇠붙이가 모자라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손해가 나는 일인가? 또한 그대들도 돈을 벌어 가게에 보탬을 주었으니 크게 보면 이 나라에 이익이 될 만한 일을 한 셈이 아닌가? 정승의 말에 인부들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먼저 나를 낮춰라. 월왕 구천은 아버지 윤상이 죽은 뒤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원수인 오왕 함녀와의 일전을 준비했다. 구천은 무엇보다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구천이 수레를 타고 외출을 하여 길을 가다가 두 마리의 두꺼비가 서로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수레를 멈춰라. 구천은 수레에서 내려 두꺼비들의 싸움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배가 불룩하고 힘이 좋게 생긴 두꺼비의 승리로 싸움이 끝났다. 그러자 구천은 갑자기 그 두꺼비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하며 경의를 보였다. 아니, 저 미물에게 고개를 숙이시다니 어찌된 일이십니까? 구천의 뜻하지 않는 행동을 본 수행원 하나가 깜짝 놀라 물었다. 구천은 나직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온당한 행동을 했을 뿐이다. 저 두꺼비가 비록 미물이긴 하나 싸움을 치르는 동안 유심히 지켜보니 매우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얼마 뒤 이 소문은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되었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도 자기들의 왕은 강한 기운을 가진 자가 있다면 아무리 미물이라도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되었다. 그 뒤 구천이 오나라와의 전쟁을 벌이자 모든 병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결국 구천은 오왕 함려와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 천하는 만 백성들의 것. 중국의 태공망 여상은 우리가 흔히 강태공으로 부르고 있는 인물이다. 태공은 주나라 문왕의 초빙을 받아 그의 스승이 되었고 문왕의 아들 무왕을 놓아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여 그 공으로 제나라 제후가 되었다. 어느 날 주나라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천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태공이 대답했다. 땅에는 자연에서 얻은 온갖 재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심 없이 만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쓰려는 마음이 바로 인입니다. 천하는 결국 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급함에 처한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을 가르켜 덕이라고 합니다. 천하는 결국 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헤아려 더불어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천하는 결국 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태공의 말에 문왕이 다시 물었다. 그것을 한마디로 쉽게 말해주시오. 태공이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다. 천하는 천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만 백성들의 것입니다. 아, 참으로 옳은 말이오. 문왕이 감복하여 말했다. 최후의 승자가 된 선비. 어느 마을에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와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책밖에 없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부자는 늘 자기 재산을 믿고 으스대며 선비를 조롱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재물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야. 책을 읽는 것도 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겠소. 그러니 재물이 많은 나는 이미 성공을 한 거지. 하지만 선비는 부자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불이 났다. 부자는 허둥대며 불을 끄려고 했으나 결국 대궐 같은 큰 집을 모두 태우고 말았다. 반면 선비는 초가집과 책을 태웠을 뿐 잃은 것이 별로 없었다. 더구나 그 책들도 모두 다 읽은 것이라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있었다. 세월이 지난 뒤 부자는 여기저기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선비는 이곳저곳에서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리를 옮겨가며 가르침을 주었다. 결국 불에 타지 않는 학문을 가진 선비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다. 목자의 문제아 다스리기. 제자 백가의 한 사람인 목자에게는 여러 제자가 있었으나 경주자라는 제자는 학문을 게을리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를 불러 가볍게 꾸중을 했다. 그랬더니 그는 발끈 화를 내며 스승에게 대들었다. 스승님께서는 왜 저만 보면 꾸짖으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승님께서 저를 색안경을 끼고 보시기 때문에 제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말투였다. 그러나 묵자는 조금도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너는 마차를 타고 가겠느냐 아니면 소 달구지를 타고 가겠느냐? 스승의 물음에 경주자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마차를 몰고 가야지요. 묵자가 다시 물었다. 왜 소 달구지를 타고 가지 않고 마차를 타고 가려 하느냐? 스승님은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군요.
말은 채찍질을 하면 빨리 달리지만 손은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속력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묵자는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린 듯 만면에 웃음을 머금며 말했다. 내가 너를 자주 꾸짖는 까닭도 그 이치와 같다. 너를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행여나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그 말에 경주자는 문득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다. 총명한 공주의 예언. 신라의 선덕 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었다. 그녀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인 덕만공주 시절이었다. 당 태종이 진평왕에게 겉에 모란 꽃이 그려진 선물 상자를 보내왔다. 상자 안에는 모란꽃 씨가 담겨 있었다. 덕만공주는 모란꽃 그림을 한참 들여다본 뒤에 말했다. 저 꽃 그림에는 향기가 없어. 그러니 씨앗을 뿌려 꽃이 핀다 해도 향기가 없을 거야. 그런데 과연 시간이 흘러 땅에 심은 모란이 꽃을 피웠는데 그녀의 말대로 향기가 없었다. 진평왕과 신하들은 공주의 선견지명에 놀라며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공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본디 향기가 있는 꽃에는 나비가 찾아드는 법인데 저 그림에는 꽃은 그려져 있지만 나비는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공주님의 지혜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습니다. 신하들이 칭찬하자 공주는 겸손하게 말했다. 너무 과분한 칭찬입니다. 사물을 꼼꼼하게 살피고 깊이 생각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후 진평왕은 왕자가 생기지 않자 지혜로운 덕만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군자는 입을 조심한다. 중국 송나라 태종은 궁궐을 신축하면서 커다란 연못 하나를 따로 만들었다. 어느 날 태종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연못을 거닐게 되었다. 아주 훌륭한 연못이구나. 태종이 뒤따르는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다. 그때 아첨하게 좋아하는 한 신하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고래로 가장 아름다운 연못일 것입니다. 태종은 다시 연못으로 고개를 돌려 전경을 감상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연못에 반딧불이라도 좀 날아다니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그런데 방금 전에 아첨을 했던 신하가 이 말을 엿들었다. 그 신하는 퇴거한 뒤 자기 영지의 백성들을 모두 동원해 대대적인 반디 잡기에 나섰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 반디는 자그마치 마차 서너 대 분량이었다. 며칠 뒤 태종이 다시 연못에 들렸다. 그런데 엄청난 수의 반딧불이
연못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태종이 까닭을 묻자 이번에도 그 신하가 나서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가 잡아다 놓았습니다. 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분부를 내리십시오. 태종은 그 말을 듣고 마치 뱀에게 물린 듯 따끔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반디를 잡으러 다니느라 고생한 백성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후 태종은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여러 신하들이 있는 데서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한다. 변절자에게 가한 일침. 일제강점기 때 조선미술협회 창립을 위한 기념행사에 월남 이상재가 초청을 받았다. 그날 행사에는 당시 조선 총독인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하여 친일파들도 여러 명 참석했다. 이상재는 이완용과 송병준 등의 친일파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다. 행사장에는 거의 일본인과 친일파들밖에 없었지만 이상재는 조금도 굽힘이 없었다. 오히려 이상재는 맨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아직 행사가 시작되지 않아 장례는 옆자리에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소리로 어수선했다. 이상재도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완용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선생께서는 우리 조선에서 사실 게 아니라 차라리 동경에 가서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완용은 뜻밖의 물음에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상재는 짐짓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지금까지 저는 선생이 하시는 일을 쭉 지켜보았습니다만 선생께서는 남을 망하게 하는 데는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계신 듯 합니다. 예? 그러니 선생께서 동경에 가서 사신다면 머지않아 일본도 망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게 아닙니까? 허허허. 이상재의 악담에 이완용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완용은 좌불안석인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상재는 당당하고도 여유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아름다움의 본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할 수 없자 다른 나라로 길을 떠났다. 이웃 나라를 거쳐 배를 타고 다른 대륙까지 찾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찾아보았다. 남자는 수십 년 동안 오직 아름다운 여자를 찾는 데만 열중했다. 하지만 결국 남자는 환갑이 다 되도록 자기 눈에 차는 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남자의 친구가 찾아와서 물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배필감을 찾아다녔으면서 왜 자네 혼자만 돌아왔나? 내가 원하는 여인이 없었기 때문이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여자들이 살고 있는데
자네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아닐세, 딱 한 여자가 있긴 있었네. 그래? 그렇다면 왜 함께 오지 않았나? 남자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여자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다네. 그래서 같이 오지 못했네. 결국 남자와 여자는 아름다움의 본질을 모른 채 평생을 혼자 살았다. 진정으로 귀한 것. 들판에서 뛰어놀던 사슴 하나가 목이 말라 샘터에 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사슴은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시다가 문득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내 뿔은 참으로 아름다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보아주는 것일 거야. 하지만 다리는 왜 이렇게 약하게 생겼지? 사슴은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뿔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지만 나약한 다리를 생각하니 속이 상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자가 달려들었다. 사슴은 길고 날렵한 다리를 재빨리 움직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슴 자신이 볼품없다고 여긴 다리는 매우 빠르게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된 사슴은 그만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었다. 뒤에서는 사자가 맹렬히 쫓아오고 있었다. 사슴은 안간힘을 쓰며 나뭇가지에서 뿔을 빼내려 했지만 도저히 역부족이었다. 결국 사슴은 뒤쫓아온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 사슴은 죽어가며 생각했다. 아, 내가 그토록 초라하게 여겼던 다리는 나를 살려주었지만 자랑스럽게 여겼던 뿔은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쓸데없는 의심을 삼가라.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제 나라로 가던 중에 양식이 떨어졌다. 그들은 나무 껍질과 풀을 뜯어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지친 몸을 이끌고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은 방을 구해 공자를 쉬게 했다. 공자가 잠든 사이 제자인 안회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곡식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 밥이 뜸이 들 무렵 잠에서 깨어난 공자는 오랜만에 맡아보는 밥 냄새에 살며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안회가 밥솥 뚜껑을 열고 손으로 밥을 한 움큼 걷어내 먹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공자는 미루어 짐작했다. 평소 저토록 예의가 없었던 안회가 아니었는데 여러 날을 굶주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간 모양이구나. 하지만 안회에 대한 사랑이 컸던 공자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밥상을 차려온 안회를 앉혀놓고 말했다. 방금 잠들었을 때 꿈을 꾸었는데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밥이 다 되거든 먼저 조상께 제를 올리고 먹으라고 하더구나. 안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지은 밥으로는 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솥뚜껑을 열자 바람이 불어 흙덩이가 쌀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묻은 밥으로 재를 올리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흙이 다 된 밥 속으로 스며들까봐 얼른 손으로 한 움큼 건져낸 다음 버리기가 아까워 자신이 먹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자는 잠시나마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의심한 자신이 매우 부끄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남을 믿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속아 넘어갈지언정 의심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되찾은 노동의 행복함. 남미의 어느 오지 마을에 서양인이 들어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너무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서양의 문명을 전해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무엇이든 손과 몸으로 드러날랐다. 그래서 우선 보다 쉽게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마차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는 먼저 마을의 젊은이들을 불러 마차 바퀴를 만들게 했다. 그 다음에는 마차의 몸통을 만들어 완성시켰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마차를 이용하여 물건들을 옮겼다. 이렇게 편할 수가. 마을 사람들은 너무 신기한 마차를 보고 모두가 감탄했다. 예전에는 반나절이 걸리던 일을 마차를 이용하면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끝낼 수 있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나태해지기 시작했다. 점심 먹고 마차로 천천히 나르지 뭐. 그러면서 그들은 술을 마시고 잠들거나 노름판을 벌였다. 노인, 청년 할 것 없이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는 위아래도 없이 툭하면 싸움을 벌이곤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마을의 족장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모두가 그 마차 때문이군. 그렇게 판단한 족장은 마을의 마차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서양인을 마을에서 쫓아냈다. 마차를 잃게 된 마을 사람들은 차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손으로 무거운 것을 나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등짐을 졌다. 마차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힘들고 피곤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마차로 인해 잊고 있었던 예전의 행복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쓸데없는 수고. 옛날 어느 부잣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마음씨 좋은 주인은 하인들에게도 술을 한 잔씩 나눠주기로 했다. 이 술을 나눠 먹거라. 하인들은 주인이 내놓은 술 항아리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술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한 하인이 말했다. 여기 담긴 술은 여럿이 마시면 부족하지만 혼자 마신다면 넉넉할 것 같군.
자, 그러니 우리 내기를 하자. 각자 땅바닥에 뱀을 먼저 그린 사람이 이 술을 모두 마시기로 하자. 하인들은 그의 말에 모두 찬성하고 서둘러 땅바닥에 뱀을 그리기 시작했다. 조금 지나자 제일 먼저 뱀을 다 그린 하인이 왼손으로는 술 항아리를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는 그림을 마무리하면서 소리쳤다. 나는 그림을 다 그렸다. 어떤가? 그림을 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아 이렇게 발까지 멋지게 그려놓았으니 당연히 내가 1등이지. 술은 내가 전부 마시겠다. 그러자 온전한 뱀 그림을 제일 먼저 그린 다른 아이니 재빨리 술 항아리를 가로채며 말했다. 기다려. 이 술은 내 것이야. 세상에 발이 달린 뱀이 어디 있나? 그러니 자넨 뱀을 그린 게 아니야. 처음 약속은 뱀을 그리기로 하지 않았나? 그러니 이 술은 내가 먹겠네. 그러고는 단숨에 술을 다 마셔버렸다. 뱀 그림에 발을 달아 놓았던 아이는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못했다. 융통성 없는 아들. 고지식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아들은 도무지 융통성이 없어 볏짚으로 새끼 꼬는 법을 가르쳐주면 언제나 새끼만 꼬았다. 새끼 꼬는 기술로 가마니도 만들고 광주리도 만들 수 있었지만 아들은 늘 새끼만 꼬았다. 아들은 매일 장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하루는 아들이 장에 갔다가 울상이 되어 그대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오늘 시장으로 가는 길에 옆집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시장에 가는 것 같아 어디 가는 중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바람 부는 대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을 놀려주려고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지만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에게 일러주었다. 다음에 또 그 친구를 만나거든 어디 가는 중이냐고 다시 물어보거라. 그때에도 바람이 부는 대로 간다고 하거든. 그럼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거라. 며칠 후 아들은 또 그 친구를 만났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친구에게 물었다. 어디 가는 중이니? 아들의 친구가 대답했다. 그냥 내 발 움직이는 대로 간다.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물었다. 친구가 내가 준비해간 대답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어떻더냐? 몹시 답답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 무척 힘들었겠구나. 다음에 또 만났을 때도 그런 대답을 하면 이번에는 그럼 내 발목이 부러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거라.
며칠 후 다시 그 친구와 길에서 만나게 되었다. 아들이 예전처럼 먼저 물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니? 아들의 친구가 대답했다. 시장에 물건 사러 간다. 아들은 그 대답에 미칠 것 같았다. 예전에는 엉뚱한 대답으로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제대로 대답을 한 것이었다. 아들은 몹시 혼란스러워져서 그날은 시장에도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 친구가 오늘은 제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 그래? 그런데 무엇이 걱정이니? 처음부터 내가 원한 대답이 그것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친구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면 되는 것인데 왜 집으로 돌아온 것이니? 예전에 그 대답을 들었더라면 아무렇지 않게 친구와 시장에 갔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야 아들에게 융통성에 대해 가르쳐 줄 만한 사례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시장에 가는 길이었으면서도 내게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다. 시장에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바람 보는 대로 간다느니 발길을 따라 움직인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것은 내게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시장 가는 길이라는 대답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란 말이다. 이제 내가 오늘 그 친구의 제대로 된 대답을 듣고도 가슴이 답답해졌던 이유를 알겠느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아들은 친구의 가르침 덕분에 서서히 융통성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다. 사물에 대한 소유의 의미. 초나라의 어떤 사람이 금어 한 냥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는 금화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 초나라 사람인 내가 초나라 땅에서 금화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초나라 사람이 주워갈 텐데 무슨 걱정이란 말인가? 이 말이 공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공자는 그 초나라 사람이 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 초나라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초나라 대신 천하를 집어넣으면 어떻겠는가? 천하의 사람이 잃어버린 금화를 천하의 누군가가 주워간다면 무슨 걱정할 것이 있느냐는 말이었다. 그 말을 잃어버린 초나라 사람보다 훨씬 그릇이 큰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자의 말을 듣고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공자의 말 가운데 사람이라는 말까지 없애버리면 어떻겠는가? 잃어버린 금화가 자연 속에 묻혀 영영 잊혀진들 무슨 걱정이냐는 뜻이었다. 가히 무위 자연을 주장한 노자다운 말이라고 하겠다. 화해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옛날에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이라도 트집을 잡아 매일 며느리를 구박했다. 며느리 역시 어른에 대한 공경심 따위는 조금도 없어 시어머니에게 대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독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 시어머니를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다. 며느리는 의원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약을 지어달라고 했다. 전후 사정을 들은 의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며느리의 소원대로 약을 지어주었다. 이 약이면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한 번에 먹고 죽게 되면 남의 의심을 사게 될 테니 1년 동안 조금씩 드시게 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의원이 시킨 대로 조금씩 약을 달여 시어머니에게 올렸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라고 지어온 약이니 매일 조금씩 달여서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을 달여 바치는 며느리가 차츰 기특하게 여겨졌다. 며느리 또한 매일 약을 다리다 보니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둘도 없이 가까운 고부지간이 되었다. 드디어 의원이 말한 1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의원에게 달려갔다.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의원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며 시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의원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어드린 약으로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어드린 약은 우리들이 흔히 먹는 밀가루로 만들었던 것이니까요.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중국 최대의 시인이며 시선으로 불리는 당나라 이백이 어렸을 때였다. 이태백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다니며 생활했는데 대부분을 촉나라에서 보냈다. 그는 부모 곁을 떠나 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태백의 생애는 방랑으로 시작하여 방랑으로 끝났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떠도는 생활에 익숙했던 그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결심을 하고 촉나라의 상이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학업에 정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학업을 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적막한 산중 생활에 진력이 난 이태백은 스승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훌쩍 산을 내려와 버렸다. 산을 다 내려와 걷고 있는데 저만치 냇가에서 웬 노파가 바위에다 도끼를 갈고 있었다. 이태백은 이상하게 여겨 노파에게 물었다. 할머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노파가 이태백을 한번 슬쩍 보더니 하던 일을 계속하며 대답했다.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는 중이란다. 노파의 대답을 들은 이태백은 너무 기가 막혀 웃으면서 물었다. 아니, 저렇게 큰 도끼를 갈아서 어느 세월에 바늘을 만든단 말입니까? 하하. 그러자 노파가 꾸짖듯 이태백에게 말했다. 얘야, 웃지 말거라.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도끼가 바늘이 될 것이다.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이태백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다시 산으로 올라가 학업에 정진했다. 말발굽을 소홀히 한 장수. 중국의 어느 나라에서는 한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과 병사들은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잊은 채 화평하게 지내고 있었다. 장수들도 마음이 느슨해져 병사들의 훈련을 소홀히 한 채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만 나날을 보냈다. 무기와 말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여 창고와 마구간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와 전쟁이 벌어졌다. 장수와 병사들은 화들짝 놀라 허겁지겁 싸움터에 나갈 준비를 했다. 그때 한 장수가 마구간으로 가 자신이 타고 싸움터에 나갈 말을 점검하다가 말발굽에 못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에이, 이까진 못 하나 빠졌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장수는 마음이 바빠 말발굽에 못 하나가 빠진 채로 출전하게 되었다. 장수는 말 엉덩이에 채찍을 가하면서 기세 좋게 적진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런데 얼마 달리지 않아 말발굽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못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발굽이 빠져나간 말의 발바닥에서 이내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장수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채찍질을 하며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했다. 장수는 적진에 도착했을 때에야 비로소 말이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놈의 말이 왜 이렇게 됐지? 결국 장수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적의 칼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숨을 거뒀다. 보물에 대한 관점의 차이. 옛날에 중국 송나라에 운이 좋아 돈을 거머쥐게 된 졸부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 졸부는 어찌나 운이 좋은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흘린 옥을 주었다. 지금 있는 재산만으로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횡재가 나에게 또 주어지다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처럼 선행을 한번 하려고 주운 옥을 들고 송나라 재상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처럼 귀한 보물은 저 같은 소인배가 지낼 게 못됩니다. 재상처럼 군자의 품위를 지니신 분이 지녀야 할 물건이니 사양하지 마시고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졸부는 제법 점잖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거저준 옥을 선심 쓰듯 이 재상에게 뇌물로 줄 심산이었다. 하지만 재상이 그 심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재상은 옥을 받지 않고 졸부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 옥을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소? 예, 그렇습니다. 재상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입을 열었다. 미안하게 됐소이다. 나는 그대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이 옥을 받지 않는 행위를 보물로 여기고 있소. 그러니 그대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 주시오. 결국 졸부의 얄팍한 계산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정승의 큰 뜻. 옛날에 덕이 많고 과묵한 어느 정승이 길을 가다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들어가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는 사내를 보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서 뭘 찾고 있는 것이오? 사내는 허리를 펴며 말했다. 실수로 이 웅덩이에 엽전 한 냥을 떨어뜨렸는데 벌써 한 시간째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는 웅덩이에서 나와 엽전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정승은 마을로 돌아가 일꾼들을 불러 모은 다음 다시 웅덩이로 돌아왔다. 이 웅덩이에 물을 모두 퍼내도록 해라. 품삯은 두 냥씩 줄 것이다. 인부 다섯 명이 열심히 물을 퍼내어 바닥에 드러나자 과연 엽전 한 냥이 나왔다. 정승은 약속대로 인부들에게 품삯을 두 냥씩 주었다. 이것을 보고 한 인부가 정승에게 물었다. 한 냥을 사주려고 열 냥을 쓰시다니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정승은 나직이 대답했다. 내가 엽전 한 냥을 찾지 않았다면 이 돈은 영원히 땅에 묻히고 말 것이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쇠붙이가 모자라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손해가 나는 일인가? 또한 그대들도 돈을 벌어 가게에 보탬을 주었으니 크게 보면 이 나라에 이익이 될 만한 일을 한 셈이 아닌가? 정승의 말에 인부들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먼저 나를 낮춰라. 월왕 구천은 아버지 윤상이 죽은 뒤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원수인 오왕 함녀와의 일전을 준비했다. 구천은 무엇보다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구천이 수레를 타고 외출을 하여 길을 가다가 두 마리의 두꺼비가 서로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수레를 멈춰라. 구천은 수레에서 내려 두꺼비들의 싸움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배가 불룩하고 힘이 좋게 생긴 두꺼비의 승리로 싸움이 끝났다. 그러자 구천은 갑자기 그 두꺼비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하며 경의를 보였다.
아니, 저 미물에게 고개를 숙이시다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구천에 뜻하지 않는 행동을 본 수행원 하나가 깜짝 놀라 물었다. 구천은 나직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온당한 행동을 했을 뿐이다. 저 두꺼비가 비록 미물이긴 하나 싸움을 치르는 동안 유심히 지켜보니 매우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얼마 뒤이 소문은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되었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도 자기들의 왕은 강한 기운을 가진 자가 있다면 아무리 미물이라도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되었다. 그뒤 구천이 오나라와의 전쟁을 벌이자 모든 병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결국 구천은 오왕 함려와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 천하는 만 백성들의 것. 중국의 태공망 여상은 우리가 흔히 강태공으로 부르고 있는 인물이다. 태공은 주나라 문왕의 초빙을 받아 그의 스승이 되었고, 문왕의 아들 무왕을 놓아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여 그 공으로 제나라 제후가 되었다. 어느 날 주나라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천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태공이 대답했다. 땅에는 자연에서 얻은 온갖 재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심 없이 만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쓰려는 마음이 바로 인입니다. 천하는 결국 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급함에 처한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을 가르쳐 덕이라고 합니다. 천하는 결국 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헤아려 더불어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의, 라고 합니다. 천하는 결국 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태공의 말에 문왕이 다시 물었다. 그것을 한마디로 쉽게 말해 주시오. 태공이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다. 천하는 천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만 백성들의 것입니다. 아, 참으로 옳은 말이오. 문왕이 간복하여 말했다. 최후의 승자가 된 선비. 어느 마을에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와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책밖에 없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부자는 늘 자기 재산을 믿고 으스대며 선비를 조롱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재물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야. 책을 읽는 것도 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겠소. 그러니 재물이 많은 나는 이미 성공을 한 거지. 하지만 선비는 부자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불이 났다. 부자는 허둥대며 불을 끄려고 했으나 결국
대궐 같은 큰 집을 모두 태우고 말았다. 반면 선비는 초가집과 책을 태웠을 뿐 잃은 것이 별로 없었다. 더구나 그 책들도 모두 다 읽은 것이라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있었다. 세월이 지난 뒤 부자는 여기저기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선비는 이곳저곳에서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리를 옮겨가며 가르침을 주었다. 결국 불에 타지 않는 학문을 가진 선비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다. 묵자의 문제야 다스리기. 제자백가의 한 사람인 묵자에게는 여러 제자가 있었으나 경주자라는 제자는 학문을 게을리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를 불러 가볍게 꾸중을 했다. 그랬더니 그는 발끈 화를 내며 스승에게 대들었다. 스승님께서는 왜 저만 보면 꾸짖으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승님께서 저를 색안경을 끼고 보시기 때문에 제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말투였다. 그러나 묵자는 조금도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너는 마차를 타고 가겠느냐 아니면 소 달구지를 타고 가겠느냐? 스승의 물음에 경주자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마차를 몰고 가야지요. 묵자가 다시 물었다. 왜 소 달구지를 타고 가지 않고 마차를 타고 가려 하느냐? 스승님은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군요. 말은 채찍질을 하면 빨리 달리지만 소는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속력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묵자는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린 듯 만면에 웃음을 머금며 말했다. 내가 너를 자주 꾸짖는 까닭도 그 이치와 같다. 너를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행여나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그 말에 경주자는 문득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다. 총명한 공주의 예언. 신라의 선덕 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었다. 그녀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인 덕만공주 시절이었다. 당 태종이 진평왕에게 겉에 모란꽃이 그려진 선물 상자를 보내왔다. 상자 안에는 모란꽃 씨가 담겨 있었다. 덕만공주는 모란꽃 그림을 한참 들여다본 뒤에 말했다. 저 꽃 그림에는 향기가 없어. 그러니 씨앗을 뿌려 꽃이 핀다 해도 향기가 없을 거야. 그런데 과연 시간이 흘러 땅에 심은 모란이 꽃을 피웠는데 그녀의 말대로 향기가 없었다. 진평왕과 신하들은 공주의 성견지명에 놀라며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공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본디 향기가 있는 꽃에는 나비가 찾아드는 법인데 저 그림에는 꽃은 그려져 있지만 나비는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공주님의 지혜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습니다. 신하들이 칭찬하자 공주는 겸손하게 말했다. 너무 과분한 칭찬입니다. 사물을 꼼꼼하게 살피고 깊이 생각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후 진평왕은 왕자가 생기지 않자 지혜로운 덕만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군자는 입을 조심한다. 중국 송나라 태종은 궁궐을 신축하면서 커다란 연못 하나를 따로 만들었다. 어느 날 태종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연못을 거닐게 되었다. 아주 훌륭한 연못이구나. 태종이 뒤따르는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다. 그때 아첨하게 좋아하는 한 신하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고래로 가장 아름다운 연못일 것입니다. 태종은 다시 연못으로 고개를 돌려 전경을 감상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연못에 반딧불이라도 좀 날아다니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그런데 방금 전에 아첨을 했던 신하가 이 말을 엿들었다. 그 신하는 퇴거한 뒤 자기 영지의 백성들을 모두 동원해 대대적인 반디 잡기에 나섰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 반디는 자그마치 마차 서너 대 분량이었다. 며칠 뒤 태종이 다시 연못에 들렸다. 그런데 엄청난 수의 반딧불이 연못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태종이 까닭을 묻자 이번에도 그 신하가 나서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가 잡아다 놓았습니다. 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분부를 내리십시오. 태종은 그 말을 듣고 마치 뱀에게 물린 듯 따끔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반디를 잡으러 다니느라 고생한 백성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후 태종은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여러 신하들이 있는 데서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한다. 변절자에게 가한 일침. 일제강점기 때 조선미술협회 창립을 위한 기념행사에 월남 이상재가 초청을 받았다. 그날 행사에는 당시 조선 총독인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하여 친일파들도 여러 명 참석했다. 이상재는 이완용과 송병준 등의 친일파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다. 행사장에는 거의 일본인과 친일파들밖에 없었지만 이상재는 조금도 굽힘이 없었다. 오히려 이상재는 맨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아직 행사가 시작되지 않아 장내는 옆자리에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소리로 어수선했다. 이상재도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완용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선생께서는 우리 조선에서 사실 게 아니라 차라리 동경에 가서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완용은 뜻밖의 물음에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상재는 짐짓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지금까지 저는 선생이 하시는 일을 쭉 지켜보았습니다만 선생께서는 남을 망하게 하는 데는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계신 듯 합니다. 예? 그러니 선생께서 동경에 가서 사신다면 머지않아 일본도 망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게 아닙니까? 허허허. 이상재의 악담에 이완용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완용은 좌불안석인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상재는 당당하고도 여유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